겨울에 연인산? 좀 의아했었는데 겨울만의 재미가 또 있습니다. 너무 이뻐요. 그리고 이게 완전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아 진짜 그 겨울왕국입니다. 겨울왕국. 겨울왕국 멋있다! 이러냐? 아 형님 미끄럽다 했잖아. 형님 안돼. 삶의 즐거움과 활력을 주는 산악자전거. 나는 매 주말 산악자전거를 타는 MTB 라이더다. 사람들과 함께 산에 오르면 한 주 동안 쌓였던 모든 고민들이 사라지는 마법을 경험하게 되고 이 맛을 한 번 보면 좀처럼 헤어나오기 어려워 매주 자전거를 타게 된다.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까지 매주 자전거를 타게 될 줄은 몰랐다. 이 활동에 빠져들게 된 계기는 스트레스로 젖은 나의 일상 때문이었다. 학업과 일, 결혼과 육아 등 숨가쁘게 지내온 지난 시간, 나는 어느덧 중년으로 접어들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 왠지 모를 응어리들이 해방구를 찾아 아우성치고 있었고, 그러던 중 우연히 접한 입문용 자전거를 가지고 산에 오르며 한 주 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말끔히 걷어지는 희열을 맛보게 되었다. 살아가면서 힘들 때 자전거가 활력이 되어준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과 어떤 행복을 느끼고 살아가는지 문득 궁금해져 밖에 나가 사람들을 만나보기로 했다. 박윤하요. 7살이요. 롯데월드 간 거요. 롯데월드 가서 바이킹 탄 거요. 이 자전거 처음 탔어요? 이 자전거 처음 탔을 때 무서워가지고 별로 안 탔던 건 것 같아요. 최근에는 직장이 이쪽이라서 직장 가까이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사한 날 되게 행복했어요. 그 전에는 지하철로 뭐 왕복 2시간 넘게 다녔었거든요. 처음 아이를 낳았을 때 되게 힘들었어요. 제가 살면서 처음 겪는 일이고 또 아이를 낳아서 키운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20대 때 제가 로도 2등이 돼갖고 그때 참 행복했었어요. 어린 나이에 뭐 돈도 뭐 철도 없을 텐데 큰 돈 만져갖고 참 좋았죠. 불행했던 순간은 뭐 이렇게 많긴 많은데 제일 불행했던 건 학교 다닐 때 뭐 10대 때 이제 많이 방황하고 나쁜 친구들 만나고 부모님 속 많이 쓰겼죠. 아빠는요, 옛날에는 정말 밤늦게까지 일하시다가 들어오는 모습을 못 본 적도 많았고, 그리고 주말에도 항상 좀 피곤해 보이셨어요. 근데 또 자전거라는 취미를 갖게 되면서 좀 활력을 띈 것을 제가 또 봤고, 또 지쳐만 보였던 그런 아빠의 생활이 또 활력을 띠는 것 같아서 보기가 좋았습니다. 또 아빠가 어릴 적부터 음악에 되게 관심이 많았는데 저희 집에 피아노가 있는데 그거를 아빠가 종종 치고는 하세요.
그 치는 모습을 보면 와 어떻게 저렇게 악보를 볼 줄도 모르는 사람이 저렇게 코드만 가지고 음을 되게 자유자재로 갖고 놀 수 있지 하고 생각했던 때도 많고 또 아빠의 피아노 소리를 들으면은 되게 저 자신도 되게 편안하다라고 느낀 적도 많았어요. 저는 제가 전에 야구 선수로 활동을 했었는데 그 선수 생활할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구타와 심부름이 많이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정말 버겁고 힘들었고요. 당장 그만두고 싶었는데 또 그럴 수 없는 게 많이 막막했습니다. 그때 같이 선수 생활을 했던 제 동기들이 많은 동기들과 함께 했던 시간이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제가 앞으로 시합에 나가게 될걸 상상하면서 그런 희망을 갖고 했던 게 그 시간들을 버틸 수 있게 한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 저희 집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정말 성실하게 일하시면서 우리를 어떻게든 애틋하게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그래서 단칸방부터 시작해서 정말 방이 하나 둘씩 이렇게 늘어나도록 그렇게 우리 집이 조금씩 부자가 되어가는 그런 느낌을 느꼈을 때 굉장히 행복했고 그리고 또 가난하지만 식구들이 함께하는 시간들을 함께 보내면서 그 안에서 작은 뭐 트럭을 타고도 그 안에서 함께 노래를 부른다거나 하면서 다녔던 그런 기억들이 제 기억 속에 굉장히 행복하게 남아 있습니다. 1997년도에 우리나라에 IMF가 왔어요.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얼마나 공을 들여서 열심히 한 사업인데 처분하는구나. 그래서 무척 마음이 아팠습니다. 손자를 등남에서 저기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손자가 태어난다는 소식 들어서 저기 얼마나 기뻤는지 너무나 기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내가 친정에서 아버지도 없이 오빠도 없이 살다가 물론 어머니가 계셨지만 이제 결혼해서 남편이 있어서 의지하고 그러는 게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그때가 제일 행복했다. 결혼하고 바로 그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야, 얼굴 봐. 대박이다. 아, 여러분. 겨울 연희상 장난 아니네. 뽀뽀 재밌게 먹어. 내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에는 우리 강아지를 처음으로 데려왔을 때 너무 기뻤어요. 그러니까 우리 개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원래 한 달 동안 엄마랑 싸움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노력한 결과도 있어서 너무 기쁘고 좋았어요. 15번째로 엄마한테 강아지 키우자고 했을 때 엄마가 절대 안 된다고 해서 너무 슬펐어요. 원래 물고기가 두 마리였는데 걔네가 남자 여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걔네 둘이 결혼해서 이제 아이를 낳을 줄 몰랐는데 제가 자서 일어나니까 이제 아기가 움직이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났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아기가 태어나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제가 수학 학원을 다니는데 거기서 11시까지 남았을 때가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가 아마 4시에 와서 11시까지 남았을 때가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 물고기 생각하니까 빨리 밥도 줘야 되고 그래서 최대한 빨리 끝내보려고 열심히 했어요. 삶을 돌아보면 음악과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다. 서울 상경 후 변두리 동네에서 어렵게 삶을 꾸려가시던 부모님, 생계를 위해 김을 팔러 다니던 어머니는 어느 날 먼 발치에서 무언가를 홀린 듯 바라보던 어린 딸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자기 몸보다 큰 가방을 메고 담장 너머로 들리는 피아노 선율에 발걸음을 멈추고는 레슨 받는 아이들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던 어린 딸의 모습, 그리고 배우고 싶다고 차마 입을 떼지 못하는 딸. 눈에 어른거리는 그 장면에 결국 어머니는 형편이 될 때마다 조금씩 레슨비를 드릴 테니 아이를 가르쳐 달라고 선생님께 부탁을 드렸다고 한다. 몇 개월 뒤 피아노 연주회가 열렸고 어린 딸이 무대 위에서 하얀 옷을 입고 아름답게 연주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한다. 몇 년 뒤 여전히 우리 집은 넉넉하지 않은 삶이었고 가게에 딸린 작은 방에 식구들이 함께 살고 있었는데 어린 내가 보기에도 왠지 우리 집과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새 피아노가 도착해 있었고 피아노를 가져다 주신 아저씨들이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몰래 띵 하고 건반을 눌러보게 된 게 나와 피아노와의 인연이었다. 비록 제대로 배우지는 못했지만 피아노가 있어서인지 어느 순간부터 피아노를 즐기고 교감하는 청소년 시절을 보내게 된 것 같다. 시간이 많이 흘러 직장 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다시 어린 시절 즐겼던 피아노를 생각해보게 되고 오랫동안 잊고 있던 피아노를 다시 쳐보게 되었다. 20년 만에 열어본 보물상자처럼 무엇인가 어색하고 그 시절 감성은 사라지고 머릿속에 남아있는 멜로디만 기계적으로 연주된 듯했지만 차츰 그 짧은 시간의 연주를 통해 나의 정서와 어려움들이 위로받는 느낌이 들었다. 내친 김에 그동안 하고 싶지만 못했던 것들을 하나 둘 해보게 되며 아무도 없는 다리 밑에서 트럼펫 연주도 해보게 되었다. 제가 20대 때 진로 고민을 하다가 장사를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게 고생도 많이 했지만 생각보다 일이 잘 돼가지고 뭐 물질적으로나 뭐 정서적으로 너무 잘 돼서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고 기간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뭐 생각해 보면 요즘 또 코로나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1년 넘게 지금 뭐 장사도 안 되고 이제 저 나이도 있고 애도 크면서 이제 뭐 진로 고민이 가장 걱정이고 제일 지금 힘든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가 우선 가장 저한테 지금 위지가 많이 되는 거는 가족이고요. 가족이 많이 위로도 해주고 위안도 주고 뭐 물론 주변에 좋은 친구나 동료들도 있고요. 뭐 그렇게 생각하고 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또 좋은 일이 올 거라고 뭐 믿고 뭐 버티고 있습니다.
행복하고 자식들하고 같이 모여서 생일이고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것이 재밌죠. 생일 때 모이면 손자들이 와서 뭐 지들 연극한다고 저기 시우도 하고 저기 해주고 손자들이 그렇게 하니까 재밌고 즐겁죠. 제일 힘들 때는 지가 저 현리서 공사할 때. 공사하는데 그 건강건설이라고 거기서 공사하는데 이 업자가 일을 못해가지고 제가 그 목소리가 쫓겨나면서 거기서 부두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한 3년 재판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제일 힘든 때가 그때 가족들한테 미안하죠. 그 공사한다고 돈 잔뜩 집어넣고 그 사람들이 이 회사하고 개인하고 싸우려니까 힘들었죠. 3년 동안 재판했어요. 자식들이 참 위로해주고 잘해주니까 거기서 힘을 얻었죠. 모두 다른 삶이지만 각자의 삶에 저마다의 어려움과 작은 행복이 있는 것들을 보며 그토록 아파하고 벗어나고 싶던 내 삶의 어려움이 새삼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이 자전거 처음 탔어요? 집 근처에서 이렇게 따뜻한 햇볕 쬐면서 자전거 타고 저는 보드 연습을 하고 지들 연극한다고 저기 시우도 하고 저기 해주고 손자들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 강아지를 처음으로 데려왔을 때 아기가 태어났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가족들이나 그 가족들만큼 가까운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과거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또한 앞으로의 삶에도 해결되지 않은 어려움들이 찾아오겠지만 이제는 고통에 얽매이기보다는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고통과 함께 있는 행복과 작은 즐거움이 어려움 때문에 가려지지 않도록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다가올 삶을 바라볼까 합니다. 파이팅! 하나, 둘, 셋! 파이팅! 안녕!